자, 지중해 세계 통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해왔긴 한 건데요. 로마 다시 잽싸게 할게요. 저번 시간에 여기 어디까지 한것 같아요. 로마는요, 기원전 8세기경에 테베레강, 저번에 테베레강 위치까지는 봤었죠, 그죠? 테베레강 근처에서 생겼어요. 그 로마, 그쪽 테베레, 그 지도에다 표시했었나? 대충 여기 중간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테베레강. 뉴욕이 도시국가로 출발했어요. 왕정, 공화정, 제정이에요. 로마 정치는. 공화정하고 제정을 보도록 할게요. 성립 초기에는 귀족이 원로원하고 집정관을 독점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많이 하게 되니까 평민의 지위가 향상되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평민회가 만들어지고요. 호민관도 그저 선출했습니다. 이건 평민이에요, 평민. 호민관 볼게요. 평민회에서 뽑은 뭐예요? 뽑힌 평민 대표예요. 누가? 호민관. 평민에게 불리한 정책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누가? 호민관이, 그지? 평민회에서 뽑은 대빵이에요, 평민회. 그래서 또 공화정인데요. 공화정은 여럿이 하는 정치죠, 그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장악합니다. 근데 소수 귀족이 영토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라티푼디움을 합니다. 라티푼디움은 전쟁하면 노예 생기지? 이 노예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대규모 농장이에요. 누가 가져요? 소수의 귀족들만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자영농이죠. 자영농들이 망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데랑 자영농이랑 게임이 되냐? 상품 가격이 틀릴 텐데, 일단. 그지? 질도 좋을 거고. 그죠? 그래서 자영농이 몰락합니다. 왜 자영농이 몰락해요? 자영농은 어디도 가야 돼요? 전쟁에도 동원되죠? 그죠? 논농사 지다 말고 전쟁 나갔어. 그리고 그게 남아있겠냐? 갔다 왔어. 그지? 두달 동안 전쟁하고 왔더니 내 논이 뭐가 돼 있겠어? 정글이 돼 있겠지? 막 악어가 살고 막 그러겠지? 그지? 그죠? 홍수에 논이 없어져 있겠지? 그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값싼 곡물이 유입됩니다, 이런 데서. 그지? 그래서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 심화돼요. 그라쿠스 형제가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개혁도 하지만 실패해요.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관이라고 그랬어, 호민관. 응? 출신이 호민관.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 토지를 나눠주고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했네요. 곡물을 싸게 공급하려고 하였으며 원로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원로원 지금 너무 세잖아요. 그죠? 그러나 원로원 중심으로 한 귀족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알았죠? 카이사르의 정권 장악.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암살당했죠. 자, 제정.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카이사르 후에.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획득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영토 확장을 했어요. 야, 톡 까놓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정치도 잘하고 군사력도 길러가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를 먹었어. 와, 그러면 그지? 우리 고구려 시대의 땅도 회복하고 일본도 초토화시켜서 다 뺏었어. 그러면 어떤 칭호를 주겠어?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주겠지. 주겠지. 왜? 국민들이 봐도 너무 고맙지, 그지? 나라를 이 정도까지 길러놨으니, 그지? 이런 그런 뜻의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평화 시대가 됩니다. 제정이 성립된 다음에 200년 동안
전성기를 노렸어. 그래서 로마의 병을 이렇게 잘 사니까 좋은 것도 많이 만들고 살겠지. 로마의 분열과 멸망 볼게요. 나중에는 잦은 황제가 교체가 되고요. 이민족도 침입하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중흥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래서 천도를 했어요. 수도를 옮긴 거죠. 비잔티움으로 수도도 옮겼어요. 그런데 동로마, 선로마로 분열이 돼요. 일단은 서로마가 먼저 게르만족한테 멸망을 먼저 당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를 볼게요. 그리스 문화랑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해요. 실용적인 문화예요. 여기는 건축과 법률이에요. 우리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문화는 뭐예요? 조화와 균형이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은 뭐라고 그랬죠? 개인주의랑 시민주의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 로마는요, 뭐예요? 실용문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건축이랑 법률. 그죠? 실용학문이 있고 비실용학문이 있어요. 실용학문은 써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어.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어. 시도 잘 줘. 그지? 끝내주게 줘. 이거 뭐 도움 되나? 국가경제? 근데 얘는 무슨 자동차를 만들 줄 알아. 자동차 공학과를 나왔어. 얘는 건축공학과를 나왔어. 실용적이죠? 근데 얘는 물리학과를 나와서 그 우주를 연구해. 도움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순수과학이야. 순수과학은 조금 실용적이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얘는 저기 뭐야? 화학을 되게 잘해. 화학은 화학책에 있는 화학을 잘해. 순수한 분야. 취직이 안 돼요. 우리 대학교로 얘기하면요, 실용적인 게 인기학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 얘기했던 무슨 시를 잘 줘, 철학을 잘 알아. 이거 못 써먹어요. 회사에서 원하지 않아요. 당장 써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 비실용적인 게 너무 발달했어요. 유교, 유학. 그거 배우면 뭐해? 나 한시를 잘 줘. 나 글씨 잘 써. 뭐 어쩌라고. 나라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뭔 말인지 알지? 좋기는 한데 실용적이지 않아. 근데 로마는 실용적이야. 도로도 정비하고 수도 시설도 정비했어. 조선시대에 수도 있었다라는 거, 하수도 있었다라는 거, 그런 거 못 봤어. 도로 이런 얘기도 못 들었어. 맞죠? 맞죠? 거대 건축물 콜로세움 같은 걸 만들었어. 그 어마어마한 거를 개선문도 만들었어. 토목이랑 건축기술이 발전하게 돼요. 법률은 12표법을 만들었어요. 시민법이에요. 만민법이에요. 왜? 로마는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 식민지가 많잖아. 그지? 걔네들한테도 적용하려니까 만민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로마 제국 모든 민족한테 적용하는 거야. 나중에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도 만들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한 거겠죠? 우리 만화로도 했던 거 기억나죠? 비잔티움 제국의 누구예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로마 법을 집대성한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유럽 법률의 토대가 되었어요. 크리스트교 볼게요. 예수가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 내 확산됐어요. 누가 좋아했어? 여성, 하층민이 좋아요. 항상 종교는 저런 식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평등을 중요시하고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요. 그죠? 로마의 신과 황제 숭배 거부로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의 신을, 황제를, 그죠? 세력이 계속 확산됐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어요. 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그죠?
4세기 말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학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교화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알았지? 4세기 말때 로마의 국교화가 됐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화시킨 거야. 알았죠? 국교화가 되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그지? 맞아? 돈도 지원받고, 그지? 박해 같은 건 절대 안 받죠, 그죠? 안 믿으면 이상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국교화가 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찾아볼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만화 먼저 보고. 로마 나오니까 실용적인 거 나왔다 그랬죠? 로마인들은 법률, 토목, 건축, 그저 실용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또, 원래 로마 시민들의 권리를 규정하던 법률은 로마가 도시국가에서 대제국으로 변화하면서 제국내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우리 교재에도 있었죠? 물자기로 신속한 군사행동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요, 공공건물도 만들고요, 신전도 만들고요,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원형 극장도 만들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고 이 위에는 물이 지나다니는 수로예요, 수로. 대단하죠? 오늘날에도 저런 거 만들려고 그래봐. 돈이. 이거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봐. 차라리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싸지, 그지? 맞아요? 돈이 더 들어가요. 시민들의 사교장, 공중목욕탕. 로마에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찜질방이죠, 그죠? 로마에는 막 수많은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 규모도 대단해서 3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카라칼라 공중목욕탕은 230m. 에버랜드의 그 캐리비안 베이보다 더 커, 그지? 맞죠? 115m. 1600명 수용. 단순히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스포츠 센터도 있어요. 권투도 해요. 높이뛰기 같은 체육 활동도 할수 있어요. 상점도 있고, 산책로, 마사지실, 그죠? 찜질방도 있겠죠? 저희가 살아도 되겠다. 나라가 식민지가 많고, 그러면 잘 살게 돼. 미국이 그래서 잘 사는 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발달된 도로가 필요했어요. 전국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지역 간의 물자를 교류시키는 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하는 일들이 모두 도로를 통해 일어났어요. 중앙집권이 잘 되는 나라들, 그지? 다 도로를 닦아놨죠, 그죠? 로마 제국의 도로들은 모두 로마로 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로마인들은 산에 굴을 뚫기도 하고 골짜기에 높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직선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로마의 도로는 지금도 감탄할 금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요. 그래서 일부 도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3세기 말의 자료에 따르면 로마가 건설한 도로의 총 길이는 8만 5천 킬로나 된대요. 콜로세움. 영화 많이 봤죠? 로마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콜로세움이에요. 72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짓기 시작해서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 완성됐어. 가로 188, 세로 156, 5만 명 관중 수용. 뭐 야구장만 한 거야. 더큰 거야. 더큰 거라고. 이 건물에서는 검투 경기가 열렸어요. 그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더 이상 검투 경기가 열리지 않았고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초월적인 사랑을 가르친 예수. 로마 제국 초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인들은 구세주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어. 그의 설교는 간결하고 알기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는 유대교 사제들에게 정치 선동가로 몰려 십자가에게 못 박혀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어요.
그리스도교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카티콤, 지하 공동묘지예요. 카티콤, 지하 공동묘지. 이 영화에서 좀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와. 지하 공동묘지. 박해를 피해 몰래 예배하는 장소로 했어요. 지하 묘지에서. 알았지? 아, 좀비 영화 안 봤어. 아이씨. 안 나와. 그지? 그래서 모임을 가지며 신앙을 유지했어요. 크리스트교가 널리 퍼지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크리스트를 이용해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죠? 13년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공인했어요. 그죠? 알았지? 칙령을 내려서. 괜히 있어 보이잖아. 자, 이후 크리스트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국교가 되었어요. 삼위일체설. 나도 이거 잘 몰라요, 종교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막 말하기도 힘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크리스트교가 공인된 후에 여러 가지 교리 논쟁이 일어났어요. 아타나시우스랑 아리우스의 논쟁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는 게 삼위일체설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예수는 신에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그치,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 비스무리한 거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부정했어요. 그런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설을 정통 교리로 확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사이비가 되는 거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예수님이고, 성령은 기도할 때나잘 모르겠어. 어렸을 때 6학년 때 애들이 교회 가면은 먹는 거 준다고 그래서 꼬임에 빠져가지고 한몇 번, 며칠 간게 다예요. A 교회 한번 가보고요. B 교회 한번 가봤어요. 먹을 거 먹으러. 먹을 거 먹으러 갔어요. 안 먹는 게 나아요. 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기독교가 교회고 천주교가 성당 아니고 저거는 천주교인데. 아직 그런 게 아직 안 나왔어. 알았어? 기독교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알았죠? 이걸 배워요, 이제. 이제 계속 배운다고요. 알았죠? 아직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상태는. 크리스트교의 전파자 바울과 베드로. 바울은 크리스트교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마스쿠스의 길을 위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크리스트교 경전을 신약성서는 주로 예수의 언행하고 바울의 편지로 구성이 됐어요. 바울은 크리스트교를 전도하기 위해 로마에 갔다가 네로의 박해로 순교했어요. 그때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는데 극심한 박해 때문에 로마를 빠져나왔어요. 그는 로마 교회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전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해요. 만화를 읽으니까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아까 이 여기가 조금 복잡했죠? 삼도 정치 볼게요. 삼도 정치. 귀족파. 귀족파. 평민파. 벌족. 높은 관직에 있거나 경제력을 가진 세력. 아무튼 그놈이 귀족이지 뭐. 사회 권력 투쟁이 이 배경이야. 삼도 정치. 노예가 반란, 노예 반란. 스파르타쿠스의 난. 무슨 영화 이름 많이 들은 것 같은 듯. 그지? 노예 반란 등으로 사회가 혼란했어요. 군인 정치가들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전개. 1차 삼도 정치, 2차 삼도 정치. 카이사르 주도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아까 뭐 누구 죽었던 거 어디 있어? 카이사르가 그지? 그라쿠스 형제 개혁 실패한 다음에 뭐예요?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그러죠. 카이사르가 반대파에 의해서 뭐예요? 암살을 당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합니다.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랑 연합한 안토니우스 군대를 격파했대요. 그죠? 그게 악티움 해전이. 그래서 제정이 시작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군대랑 제정을 장악하고 혼란을 수습합니다.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죠. 스스로 프린캡스라고 칭했어요. 제1시민. 군 지휘권하고 주요 관직을 독점했어요. 사실상 황제의 권한이 됐어요. 모현제 시대. 로마 제정 시기에 연이어 등장한 다섯 명의 유능한 황제예요.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어요. 이 다섯 명 황제 때. 도로, 화폐, 도량형도 정비하고요. 상공업도 발달하고요. 도시도 번성하고요. 동서교류도 활발했어요. 로마의 평화시대예요. 팍스로만. 그죠? 멸망, 분열 볼게요. 군인 황제 시대예요. 군대의 정치 개입, 잦은 황제 교체로 정치가 불안해졌어요. 속주의 잦은 반란, 이민족의 침입, 농촌 피폐, 도시와 상공업 쇠퇴, 중산층 자유시민이 몰락하고요. 콜로나투스, 콜로누스 제도가 등장했어요. 이거 읽어볼까요? 로마 공화정 후에 등장한 대농장이 노예 노동에 의존하여 운영됐던 반면 콜로나투스는 제정 후기에 노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부자유 소작인을 이용해서 그죠? 운영되었대. 노예가 없으니까 소작인을 갖다가 갖다 놓고 했대. 그러니 분위기 안 좋았겠지, 그지? 중흥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군대 통수권을 장악하고요. 전제군 주제를 도입했어요. 제국을 사분할하여 통치를 했어요. 제국을 4등분하여 두 명의 황제와 두 명의 부황제가 각각 통치하도록 하였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크리스도교 공인하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해요. 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의 부흥을 꾀했지만 결국 제국의 해체를 막지 못했대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동서로 분열돼요.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가 먼저 멸망됐다고 그랬죠. 동로마는 이후 1000년간 지속이 되지만 여기는 바로 멸망을 해요. 분열된 다음에. 로마의 문화는 뭐 보도록 하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기원전 73년 카푸아의 검투사, 양성소의 검투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동료 검투사들을 이끌고 일어난 봉기예요. 실패로 끝났지만 로마 노예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대요. 검투사야? 그죠? 노예지, 그지? 노예. 삼도 정치. 로마 공화정 말기 세 명의 실력자가 동맹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독점한 거예요. 1차 때는 카이사르, 크라쿠스, 폼페이우스. 2차 때는 옥타비아누스가 여기 나와. 그지?
얘가 재정하잖아, 그지? 다 권력을 잡잖아. 세 명이서 했어.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그죠? 아까 그 뭐라 그랬어? 라티푼디움 그거 얘기하는 거죠? 로마 제정 후기에 정복전쟁이 끝나면서 전쟁 포로의 공급이 감소되어 중산층 자유시민이 몰락했어요. 대토지 소유자들은 이들을 뭐라고? 중산층 자유시민이 몰락했으니 돈 없는 거지지. 이들을 소작인으로 삼아서 토지를 경작했어요. 걔를 콜로노스라고 그래? 소작인은 콜로노스, 그지? 이러한 제도로 콜로나투스라고 그래요. 제도는 콜로나투스라고 그래요. 콜로나투스의 성행으로 화폐 경제가 붕괴됐어요. 자급자족적인 자연 경제 상태로 회귀하게 됐어요. 많은 거죠. 수도교예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건설된 거예요. 여긴 사람도 다니지만 저 위에는 수도가 다니는 다리예요. 물이, 먹는 물이. 알았죠? 이건 아까 봤어요. 삼일체설 다시.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 하나라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주장이다. 당시 크리스트교 내부에서는 예수의 성격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아리우스파는 성자 예수는 성부에게 종속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반면 아타나시우스파는 삼일체설을 주장했어요. 완전한 신으로 봤어요. 조금 그래도 이거 멋있죠? 아까 로마의 도로에. 아직도 있어요. 아피아 가드. 길이 50km, 넓이 8m예요. 꽤 넓죠? 지금도 도로의 일부가 사용되고 있대요. 그죠?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인데, 그지? 맞죠? 예수님하고. 실용적인 문화. 12표법 아까 나왔었죠? 그죠? 12표법. 만약 법정으로 부르면 법정에 나가야 한다. 나오지 않을 경우 소송한 사람은 증인을 세워 그 사람을 체포할 수가 있어. 나가지 않으면. 만약 손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똑같이 손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네. 손을 잘라버려. 평민은 귀족하고 결혼할 수 없어. 12표법이 제정되고 5년 후 평민과 귀족의 통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대. 나중에는. 귀족의 자의적인 법 운영을 견제한 거야. 로마에서는 유럽 전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려야 하는 필요에 따라서 건축이나 법률 등인 실용적인 분야가 발달하였어요. 도로를 건설하여 군대 이동, 공납의 운송. 법률은 유럽, 물론 세계 여러나 법률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일단은